상태 이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이상 지금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건 메모장에 한번 켜서. 크게 해야겠지. 자, 일단 상태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일단 약화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디버프. 자, 1번 뭐가 있을까요? 약화, 위큰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약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한글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번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화는 뭐냐? 상대한테 딜이 0 들어간다. 0. 하지만 발동은 가능. 야, 이게 뭔 소리냐? 전법들이 있죠. 발동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딜이 0이라는 소리죠. 발동 전법들이 막 100%로 무슨 무기 데미지 이런 거 한다는데, 이게 데미지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전법에 들어있는 어떤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이라든지, 상대한테 CC기를 건다든지. 아, 이거 CC기라고. 요즘 뭐 롤이 대중화돼가지고 CC기에 대해서는 다 알겠죠. AWE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동 불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게임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동을 했다, 이동을 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불가라는 거는 스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턴, 아무것도 못함, 그냥 기절함 이런 상태죠. 이제 발동도 안 된다는 거죠. 발동도 안 됨. 3번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는 한글이죠. 이거 디스암이죠. 디스암. 무장해제는 일반 공격을 못함. 자, 이게 반대로 그러면 이제 발동 공격은 못하는 그런 게 있겠죠. 워론이란 게 있죠. 발동 불가. 이건 침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일런스. 자, 이제 이거는 전법을 사용 못함. 자, 쉽죠? 단순하죠? 이 게임 이제 좀 특이한 건 이제 이 약화라는 게 있겠죠. 약화는 이제 딜이 0이다. 스턴이다, 이거는. 자, 5번은 타운트, 도발입니다. 자, 이제 상대가 도발을 시전한 상대만을 때림. 일반 공격. 아마 이거 일반 공격만 될 거예요. 발동 전법은 도발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발동은 랜덤, 도발은 무조건 일반 공격으로 상대방을 때림. 자, 그리고 이거 있어요. 니게이트, 아까 그 정욱 봤죠? 게이트 리커버리. 이거 이제 회복 불가입니다. 이 회복 불가 상태이면 말 그대로 회복이 안 돼요. 안 됨. 치료 어떤 이런 걸 해주면,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이 효과가 아니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이 효과를 갖고 있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화타나 유비나 이런 애들이 누구한테 힐을 해주려는데, 이 회복 불가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컨퓨즈, 혼란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 피하 식별이 안 돼요. 랜덤하게. 이건 이제 발동이랑 일반 모두 다 통용된 거고, 그러니까 대상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 편도 때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적군도 때릴 수 있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디버프는 뭐이 정도가 될것 같고. 자, 이제 버프. 버프는 아까 그 조운을 보면서 좀 나왔을 텐데, 아, 이것도 있겠다. 이거 이제 좀 상태 이상 중에서도 이게 있죠. 틱댐. 이 틱댐은 막 라운드마다 몇 라운드 동안 지속이 된다, 막 이런 거 있죠. 지속 데미지. 그런 걸 이제 틱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샌드스톰. 샌드스톰, 뭐 모래폭풍 이런 거겠죠. 그리고 광. 자, 연소. 자, 이건 뭐 오도독댁에서 자주 나왔죠. 플러드, 홍수 뭐 이런 거겠죠. 포이즌. 자, 서서화가 아까 포이즌이랑 타령이랑 이런 거 들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독. 플리. 이건 타령병. 효과는 똑같아요. 다 틱댐. 다 라운드마다 데미지 받은. 이거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제 이런 샌드스톰, 번, 플러드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틱댐들은 뭐 여러 번 공격을 했다. 만약 뭐 서서 같은 애가 뭐 얘는 두 명한테 대상으로 35% 계속 걸잖아요. 만약 걸었던 애가 이게 뭐 라운드 2회 동안이나 이게 적용이 될 텐데, 라운드가 이미 걸려있으면 있는데 다시 건다 걸리면 덮어씌움. 덮어씌운다는 게 이제 그 새로 갈아치운다는 거죠. 이제 추가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2라운드 지속될 건데 또 썼다 그럼 4라운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2라운드 지속인 거예요. 그냥 효과가 원래 있던 게 사라지고 새로 걸리는 그 효과로 그냥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쓸 때 이런 효과들을 잘 읽어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가 있죠. 포이즌 있고 번 있고 플리가 있죠. 이 세 가지 효과가 다른 전법에 있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딜이 감쇄되는 효과가 있겠죠. 풀로 쓸 수가 없죠. 저한테 지금 전법이 딱 샌드스톰이 있어요. 보면 A 전법에 이겁니다. 델루전스. 이게 있는데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샌드스톰이 있기 때문입니다. 샌드스톰은 이제 서서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면 좀 딜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겠죠. 이 정도이겠고, 이제 버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버프는, 자, 흡혈이 있어요, 흡혈. 공격, 데미지에 비례하여, 체력 회복. 많이 아시겠죠?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 1번, 흡혈. 2번, 통찰입니다. 이건 뭐냐? 어떤 상태 이상에 대해 무적. 이런 이제 상태 이상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뭘 하든 간에 난 우직하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콤보. 콤보입니다. 연격. 이건 뭐냐? 일반 공격을 두 번 한다. 보통 한 번 하는데 두 번 한다. 자, First Strike. 이건 뭐냐? 선공이다. 보통 이 게임은 이제 스피드가 빠른 애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거든요. 무브를 시작한다 그러죠. 행동을 시작하는데 얘는 이 효과가 있으면 스피드에 관련 없이 이 효과 있는 애가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라운드에서 제일 먼저 행동함. 근데 만약 선공 효과가 여럿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제일 속도가 빠른 무장이 먼저 행동함. 자, 이런 규칙입니다. 이제 퍼스트 스트라이크가 선공이 여러 명 걸려 있으면 걔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스피드로 줄 쫙 세워가지고 하는 거죠.
자, 자 올레이지. 자, 이건 뭐냐? 올레이지 힛은 그거죠. 보통 회피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회피를 불가하게, 회피 불가. 자, 회피 이공 무장의 일반 공격 등을 회피할 수 없다. 근데 좀 제가 보기에 이 회피하는 무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용성은 좀 떨어진다 봐요. Disrupt 관통. 자, 이 한글로 쓰는 건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력을 무시합니다. 공격이 되게 아프게 들어가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관통 공격.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크리티컬 있죠. 크리티컬 철자 이거 맞나? 크리티컬. 오케이. 치명타 이거 이제 공격력이 2배 2배로 들어갑니다. 그 저번에 올렸던 감령 보셨죠? 감령대 길이 미쳐버립니다. 이제 황충이랑 감령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크리티컬 관련 무장입니다. 자, 디펜스 있죠. 자, 이건 이제 그 오도독의 어떤 버프였죠. 이거 디펜스는 방어막이 회피랑 비슷한데 1회 공격을 막아준다. 어떤 데미지에 뭐 8000이든 10000이든 데미지가 와도 0으로 바꿔주는 거. 자, 좋죠. 자, 카운터 어택 효과. 반격. 상대의 일반 공격을 받으면 반격. 다시 그 대상에게 공격. 그리고 이거 얘기했죠.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에어리 어택 범위 공격. 이제 이거는 내가 공격하는 대상의 어떤 같은 편 두 명한테도 공격이 들어가지. 뭐라 그래야 되지? 범위 공격 이해는 되죠. 글로 어떻게 써야 되지? 대상 외의 주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맞겠다. 적 무장들에게도 위치를 줌. 자,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범위 공격은 마초가 있습니다. 마초. 마초도 이거 잘 쓰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에어리어 어택을 54%의 데미지 효율로 줍니다. 이게 이제 지휘관이 되면 60%까지 늘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에이지 연격 갖고 있으면 미쳐버리죠. 자, 일단 얘는 54%였는데 제가 지금 여포가 들고 있는 애는 이거는 2라운드 밖에 지속이 안 되지만 100%입니다 50% 확률이고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마초보다 좀 많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초는 8라운드 지속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상태 이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